딴 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란 말? 네 지시 하나에 세자 저하께서 오실 날이.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 너 나 알아? 너 하은이 어디가 좋은데? 다 좋지. 그럼 넌 하은이 어디가 좋은데?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잃고 남을 함부로 의심하면 어떻게 되지? 기억하여! 네, 신인 남상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아, 이분들이 어딜 봐서 신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겸비하신 배우분들이 나와서 아,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다 떨리는데요. 발표하겠습니다.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남우상 수상자는 기공자의 김선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선호 배우는 첫 스크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추격자 귀공자 역을 맡아 속내를 알 수 없는 해맑은 미소부터 광기어린 추격자의 섬뜩한 모습까지 극과 극의 상반된 매력을 완벽히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선호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 손 내밀어주신 우리 박훈정 감독님 그리고 장경익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 귀공자를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인 남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종상 관계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귀공자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영화가 처음이었는데요. 이게 역시나 작품을 만들 때 모두의 노고와 그리고 열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떨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와, 첫 스크린 도전.